네, 글로벌 흐름에서 가장 중심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마켓 트렌드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또 중심이 되는 이야기 갖고 나오셨나요? 네, 최근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 신고가의 원인이 유동성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동성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유동성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최근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뭐 신흥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도 유동성이 조금씩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 선진국까지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의 크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선진국 중심이다. 올 한 해 내내 선진국이 중심이다라는 네.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글로벌 펀드의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 결국은 테이퍼링이 연기가 되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특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채권은 최근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 주식 쪽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서유럽 쪽으로 돈이 유입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까지 돈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일본도 7주 연속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주식형이나 채권형은 모두 좀 부진한 양상이지만 주식 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살펴보시면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의 자금 흐름인데요.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다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즉 미국의 테이퍼링이 연기되는 그런 수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이 구간부터 달러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 흐름 보시면 신흥시장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남미 쪽의 자금 흐름은 좀 부진하지만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고 또 아시아 쪽으로도 돈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돈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 그렇지만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여전히 국가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진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의 특징은 서유럽이 가장 강한 모습. 또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일본을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북미 쪽도 2주 연속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2000년 이후에 가장 강하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죠. 결국은 테이퍼링의 연기와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들을 반영하면서 주식시장으로는 굉장히 강한 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별로 예, 그렇죠. 네. 아시아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강하고요. 또 대만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로는 돈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 세 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입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강한 국가와 함께 인도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는 자금 유입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결국은 특정 국가로만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자금 동향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선진국은 아주 강하게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돈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역시나 돈이 있는 곳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네. 국가별 차별화 나타나면서 서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북미 쪽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좀 증시, 주식시장으로 많이 쏠린다는 말씀 주셨는데 채권은 어떤가요? 채권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도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전체 채권 펀드의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는 돈이 거의 매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액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매주 빠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쪽의 전반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머징 채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다시 대부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머징 마켓 채권들도 대부분 채권 가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채권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 쪽에서도 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쪽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이힐드 채권인데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하이힐드 채권이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의 자금의 성격은
뚜렷하게 지금 주식을 선택하고 있다. 네. 흔히 얘기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나면서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고요. 오히려 굉장히 낮은 저금리, 낮은 저성장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하이힐드 펀드와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네. 선택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채권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2006년도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등 굉장히 빠르게 위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채권에서 주식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고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워낙 또 낮기 때문인가요? 금리도 낮고 디플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인 저금리를 바탕으로 일종의 빚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쪽에 머물고 있는 자금들은 좀 더 공격적인 회사채라든지 네. 아니면 하이힐드 펀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쪽에서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이나 서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해 보이는 국가들로 공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에서도 수익률 높은 채권, 주식시장에서도 수익률 높은 국가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맞지 않다고 저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유동성 랠리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도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지금의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늘기 시작하면 쉽게 얘기해서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07년도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총부채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총부채가 과연 어디서 늘어났는지 살펴보게 되면 민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었지만 결국 정부 부채가 늘었다라는 관점. 즉 부실했던 민간의 부채가 정부 쪽으로 이관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총량 기준으로 보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늘어난 유동성 자체가 자산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외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채 자체의 증가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2%, 미국도 2.5%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 정도 기준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들의 물가 지금 상승률을 보면 1%에서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물가와 함께 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현재의 위험자산 랠리가 쉽게 멈춰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들이 모두 뒤집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응 전략상으로는 현재 디플레와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에서는 여전히 주식시장 내에서도 최근에 종목 선택이 뚜렷하게 실적인 좋은 종목이나 실적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종목으로 가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으로의 압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전략 포인트는 인플레가 강해질 것인지 여부,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변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내년에 이제 초반이라고 보여지죠. FOMC의 의장이 바뀌고 첫 번째 FOMC가 열리는 3월 달에 과연 의미 있는 그런 이 정책의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와 함께 신용 증가에 따른 신용 팽창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점검해 보게 되면 신용 팽창의 결과물이 항상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 터질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번 터지기만 하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10년이나 4년 주기로 큰 폭의 주식시장의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긴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2014년 상반기, 1분기 내에 아마도 한 번의 변동성 자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인플레가 좀 더 빨라진다든지 중앙은행들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빠르게 줄이면서 수익률을 고정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짧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빚을 지고서라도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디플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수익을 좀 쟁취하려는 그런 투자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보다는 어떤 거품이 들어간 그런 성장성에 좀 더 그걸 좀 성장성에 그 초점을 둔 자금들이 투기성 자금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랠리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서히 느려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 조건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큰 기조 그 플로우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버블에 대한 경계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버블은 터져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버블이 터질 만한 징후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유동성은 옥죄기보다는 풀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주 초단기적으로 보면 내일 FOMC의 결과물이 시장의 예상을 깨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랠리는 속도는 제어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도 피해가는 전략이기보다는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 또 외국인들이 수급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디플레이션 기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약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켓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